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도 안녕하세요.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라인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시작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나라별 능력치 베스트 1위에서 20위를 알아보는 아시아의 호주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능력치 기준 1위에서 20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론 모이 선수네요. 네, 이 선수 EPL에서 뛰고 있죠? EPL 어디에서 뛰고 있죠, 얘가? 어디 2위 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 2부 리그 팀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아론 모이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되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나와 있고, 최근에 호주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자,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멀티적인 자원이에요. 79의 오버를 갖고 있는 시세는 54,000원. 호주의 제일 능력치가 좋은 선수 꼽으라면 아론 모입니다. 네. 이 선수 특징은 실제 축구에서도 그렇듯이 좀 빠릿빠릿하진 않아요. 근데 킥이 좋고 몸싸움이 그나마 좋을걸?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좋게 안 나왔네. 두꺼워요, 되게. 예. 아, 몸이 두껍다는 거예요? 튼실하죠, 아무래도. 튼실해 보이던데. 짧은 패스와 시야가 강점이고, 긴 패스. 패스 마스터네. 약간 그 기성용 같은 스타일이네, 얘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언 골키퍼. 이 선수도 EPL에서 본것 같아. 활짝이요? 갑자기. 어딜. 네. 토너먼트 베스트 TV 시즌 라이언 선수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 두 번째로 능력치가 좋은 사나이. 골키퍼고요. 1대장 골키퍼 같습니다. 75의 능력치를 갖고 있고, 시세가 3만원. 킥이 좋네요. 자, 호주의 세 번째 베스트 3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18 라이브 시즌 아론 모이네요. 네, 아까는 TV 시즌이었고요.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73의 오버롤을 갖고 있습니다. 시세가 만 원. 네. 가성비로 쓰기에도 모호하네요. 지금 딱히 그렇게 능력치가 좋지 않아서.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라이언 선수. 아까 말씀한 1대장 골키퍼죠. 네. 73의 오버를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9,400원이고요. 여전히 여기서도 킥은 나쁘지 않게 좋은 능력치로 보여지네요.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키퍼네요. 18 라이브 시즌 존스 골키퍼. 69의 오버를 갖고 있고요. 골키퍼고 시세는 4,000원. 이 선수의 장점은 위치 선정이 괜찮다 정도. 아, 네. 여섯 번째 6위입니다. 베스트 6위. 18 라이브 시즌 루옹구 선수입니다. 루옹구 선수는 예전에 우리가 아시안컵 할때 많이 봤어요. 네, 이 선수가 뭐 중거리 슛도 때리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호주계의 구자철 같은 느낌? 아, 아까 허더즈필드 타운의 모이 선수,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에서 뛰고 있는 라이언 선수, 둘다 EPL에서 뛰고 있다. 아, 허더즈필드에서 뛰고 있구나. 자, 아무튼 6위 호주의 베스트 6위 루옹고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볼수 있고, 69의 오버를 갖고 있고요. 시세는 3,000원 되겠습니다. 오! 스태미너가 86. 나쁘지 않은 스태미너네요. 7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의 로기치 선수입니다. 7위 로기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69의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는 3,000원. 네. 특별한 능력은 안 보이네요. 오! 호주에도 농협이 있네? 오, 8위. 베스트 8위가 NHD 농협 레키라는 선수네요. 오른쪽 윙어 공격수를 볼수 있고, 오버롤 68입니다. 시세가 28,900원인데, 스피드가 90을 90이에요. 키도 막 완전 땅딸보가 아니야. 오. 야, 이 가성비다. 잠깐, 얼마라고? 28,900원이야. 은카는 약간 그 EPL 티오월커처럼 쓰면 되겠네. 야. 레키 선수는 상당히 빠른데요? 뭐 639인가? 와, 레키는 상당히 빨라서 가성비로 써도 좋고, 나다 잃었다. 뭐 강화하다가 다 터졌다. 첫 출발, 새 출발 하실 분들한테 좋고, 초보자분들한테도 추천하는 선수입니다. 자, 네, 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 18 라이브 시즌 레키입니다. 같은 시즌은 아니에요. 18 라이브 시즌이고, 이거는 RM. 아,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윙어를 볼수 있고, 오른쪽 윙어 공격수도 볼수 있습니다. 68의 오버를 갖고 있고요. 시세는 1900원. 네, 급여는 6이네요. 스피드가 괜찮네요. 지금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유망주다, 어린 유망주다 하긴 뭐하고, 괜찮은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2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의 부고비치 선수입니다. 67의 오버를 갖고 있는 골키퍼고요. 시세는 2300원. 반응 속도가 조금이나마 장점이네요.
11위 보도록 할게요. 18 라이브 시즌의 세인즈베리 선수입니다. 센터백과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으며 67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는 1000원. 네. 자, 12위 보도록 할게요. 18 라이브 시즌의 베히치 선수입니다. 왼쪽 윙백을 볼 수 있으며 67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가 1000원입니다. 약간 스피드가 조금은 있네요. 네, 80은 넘지 못해서 아쉽지만. 13위 보도록 할게요. 18 라이브 시즌의 트루이시 선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으며 66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가 4000원. 네, 스피드가 그나마 조금의 장점이네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베스트니까 얘네 리들 리그에서는 씹어먹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1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의 윌리엄스 선수. 센터백을 볼 수 있으며 66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가 3000원 되겠습니다. 15위 보도록 할게요. 18 라이브 시즌의 예디나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EPL에서 많이 봤죠? 예디나크.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 중앙 센터백을 볼 수 있으며 66회 오버를 갖고 있습니다. 시세가 1200원. 많이 하락했네요. 아스톤빌라에서 뛰고 있네요 지금. 페널티킥을 잘 차고 나머지는 딱히 그렇게 좋은 능력치가 안 보이네요. 아이 뭐 영입하지마. 그래 니 있던 거 키우면 되지. 자, 16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의 랑거락. 네, 도락 아니에요. 랑거락입니다. 감사합니다. 66 오버를 갖고 있고 골키퍼입니다. 시세가 1000원. 반응 속도가 조금 괜찮다 정도. 17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페데리치 골키퍼. 페데리치 골키퍼는 오랜만에 보네. 맞네, 스토크시티 EPL 해파 리거죠. 65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가 1800원입니다 킥이 좋네요. 18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의 밀리건입니다.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볼 수 있으며 65회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가 1000원. 특별한 능력은 안 보이네요. 1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위 18 라이브 시즌 윌킨슨 선수. 센터백을 볼 수 있으며 65회 능력치를 갖고 있고 시세가 1000원이네요 네, 다 뭐 1000원 1000원 하네요. 페데리치 다음에 네, 18, 19, 20 마지막 22 선수. 이 선수도 봤었죠. 손흥민 서브로 이 선수가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부르크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18 라이브 시즌의 크루즈 선수입니다. 왼쪽 오른쪽 윙어 볼 수 있고 센터 포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65회 능력치를 갖고 있고요. 시세는 1000원. 그나마 스피드가 조금이나 좋은데 손흥민한테 밀려서 서브로 있었죠. 벤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호주의 능력치 기준 베스트 1위에서 20위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호주를 마치고 싶다면 참고하시고, 레키 이런 애들 좋아요. 혹은 이제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가성비도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의 베스트 1위에서 20위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주의 좋은 선수 혹은 가성비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주의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캥거루?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